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싸TV 김찬용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채널을 통해서 전시나 책을 추천드린 적은 있었지만 오늘은 좀 어플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엔 저는 아마도 런던이나 파리에서 현지 안내를 좀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간혹 아난 패키지 여행은 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혼자 여행 갔지만 미술관이나 이런 데 괜찮은 안내를 듣고 싶긴 한데 이런 고민 되실 때 오디오 가이드 좀 아쉬울 때 있죠. 그런 아쉬움을 느끼셨던 여러분들, 해외나 혹은 국내 이런 전시 구경 다니실 때도 좀더 다양하게 전시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어플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큐피커라는 어플인데요. 미술 관련 서비스가 전문화된 플랫폼, 유튜브 같은 플랫폼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슨트가 됐든 큐레이터나 혹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컨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요. 같은 전시나 같은 미술관도 크리에이터에 따라서 막 다른 해석이나 다른 안내를 할수 있겠죠. 그걸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직접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어플이 바로 이 큐피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유료 어플로 제작된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어플이 오픈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서 무료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 큐피커를 만든 피플리라는 업체 자체가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 바로 앞에 사무실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또이 피플리, 큐피커이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기 컨텐츠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플 들어가 보시면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대한 안내나 혹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바바라 크루거전에 대한 오디오 안내, 녹음 서비스를 제가 함께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가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좋아하는 전시나 혹은 해외 가셨을 때, 아, 난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작자로도 직접 참여해서 컨텐츠 업로드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걸 좋아해서 듣게 되면은 그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플랫폼이라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제작자인 동시에 수요자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게이 큐피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 애호가들이 서로 좋은 전시나 좋은 국가의 미술관들 함께 추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미술이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업체가 피플릭 그리고 이 큐피커라는 어플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큐피커에 많은 관심 한번 가져주시길 추천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